아니, 그리고 무슨, 뭐, 둘이 진짜로 사귄 것도 아니고, 썸만 탔다며. 근데 저렇게까지 썸 탔는데 저 정도면, 만약에 저 사람이랑 사귄다고 생각해봐라. 어디다가 꽁꽁 묶어놓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다. 썸 타던 오빠가 연락 집착이 좀 심했어서, 연락 그만하자고 하고, 썸 끝냈는데요. 오빠가 연락 끊고도, 저를 친한 친구 해놓고 인스타 스토리로 전 여친이랑 인생 네 컷을 찍은 사진 올려놓고 재회 기념이라고 적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무슨 심리예요?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없고 황당해요. 저 매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못 갔네요, 기분. 저는 22살이고 연락하던 오빠는 27이었어요. 이거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다른 분 고민 상담 끝나면 말씀 부탁드려요. 유유유. 그러니까 그 연락하던 오빠가 너를 친한 친구로 지정을 해놓고 인스타 스토리로 전 여친이랑 인생 네 컷을 찍은 사진을 마치 재회 기념, 아, 재회를 진짜로 한 건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너한테 보여지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저 연락 집착이 어느 정도로 심했었어? 네, 재회를 진짜 한 것도 같아요. 제가 친구랑 2주 동안 미국 여행 가 있을 때 계속 카톡 전화하고 옆에서 친구가 화낼 정도로 전화 와서 자주 싸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좀 위험한 부류 같거든? 지금 그럴 정도로 집착하고 연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저렇게까지 너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너 말대로 봐라 이거잖아. 너 없어도 나 여자 만난다 이거잖아.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데 저 사람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 저런 사람들은 진짜 멀리 해야 돼. 저 심리는 뭐 심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네가 자극을 받아서 열받아 해라 이건데 제가 기분 나빠서 좋아요 눌러주고 언팔했어요. 잘했네. 차단까지 해. 좀 저런 사람 멀리 해야 돼. 특히 집착, 저렇게까지 막 보여주기 식으로 뭐 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애정 결핍에서 오는 문제일까요? 이런 부류 처음 봐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애정 결핍도 있겠지만, 잘못된 이성들 간의 문제나 아니면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주고 이거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사랑을 주는 방법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고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감에서 오는 건데 저런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멀리하는 게 좋아. 애정결핍이 아니야, 저거는. 그냥 머릿속에 회로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냥 믿고 거르는 유형이라는 거죠. 당연하지. 너 저런 사람 잘못 만나면 뉴스에 보는 그런 사람 된다. 집착은 진짜 무조건 걸러야 돼. 왜너 혹시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둘이 진짜로 사귄 것도 아니고 썸만 탔다며. 근데 저렇게까지 썸 탔는데 저 정도면 만약에 저 사람이랑 사귄다고 생각해봐라. 어디다가 꽁꽁 묶어놓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다. 미련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요.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상처였어요. 그니까 뭐 아직 22살이니까 네가 아직 많은 사람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랑 뭐 사귀고 헤어질 때 되면 그막 죽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아 저런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걸러야지. 건강하지 못해 저런 건. 그치,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너는 나안 사랑하니? 다 사랑해서 이렇게 너한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영원히 손절해버리고 싶은데 그분 사촌 오빠랑 저랑 친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 사촌 오빠랑도 어지간하면 만나지 말고. 저 사람은 진짜 곁에 두지도 마. 둘 생각도 하지 말고. 이상한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연락 저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해.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도.
감사합니다, 유유. 그냥 도라이였군요. 도움된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은. 아무튼 좋은 사람 또 만나서 좋은 연애하길 바랄게.